지금 저쪽으로 벌써 앞서서 찾으러 가셨으니까 천천히 따라가면서 저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와, 대박이죠.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가도 괜찮아. 근데 물고기가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물고기가 아예 안 보여서 여러분. 통발을 넣어야 되나 그냥? 아니 형, 물고기 어디 있어? 그 우리가 할라 했는데 형이 해주실 거라고 가는데. No fish. 여기 물이 왜 이렇게 까말까? 이 탄닌 성분이라는 그런 성분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까마니까 좀 신기하고. 실제로 이런 물에서 사는 생물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발색을 지녔대요. 와, 그냥 오늘은 마실 나온 거니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데는 사실 통발 재밌지. 족대질도 이런 데서 하면 재밌겠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역시 몰이를 해서 잡아야 돼. 이게 뭘까요? 눈이 빨간 거 같은데? 눈이 좀 빨갛고 줄무늬가 있어요. 빨간 줄무늬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잡아볼게요. 아, 드라이.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여기 대박이다. 자, 저기 쪽 왜요? 5층에도 보였어요? 개구리. 5층이가 있어요? 이거 개구리가 다 만든 둥벙, 작은 둥벙인데. 오, 올챙이 엄청 많다. 알이 있어요. 어, 무슨 개구리냐? 모아나. 모아나. 우와. 트리프록인데 모아나라는 애들. 우와, 대박이다. 이 둥벙을 직접 만드는구나 애들이. 개구리들이 여기서는 그렇게 진화를 했나 봐요. 참 신기합니다. 오, 제가 저기 한번 쑤셔볼게요. 아, 네. 저 구석을. 자, 이렇게 대고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석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오, 많이 잡혔다. 오, 빅피시. 오. 여기서 그나마 빅피시다. 이게 뭘까요? 오, 킬리피시 종류인가? 펜슬피시. 아, 어, 펜슬피시. 한국에서도 펜슬피시가 인기가 많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많은 펜슬피시를 알진 않는데 홍룡 펜슬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 친구는 꽤 상당히 고가예요. 아, 진짜로? 네. 크기가 작네요 근데. 네, 그렇게 크지 않은 이제 테트라랑 합사도 다 할 수 있고. 네. 포인트로 넣는 물고기거든요 얘네가 수조에서. 와, 어쨌든 잡았다.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카이만이 없다고 하니까 아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 여기 많다. 오, 크다. 큰 애들 있어요. 제가 봤는데, 아, 못 잡았어. 오우, 잡혔다. 와, 이게 발색 그래도 얘는 좀 이쁘다. 예, 눈이 빨갛고, 몸이 펄었네. 예, 이 정도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아, 사연 씨가 이제 하는데 몰아서 잡아야 되더라고요 여기가. 자. 오, 큰 거 잡았다. 오, 빅피시. 빅피시. 오, 야, 사연 씨 굿. 예. 우와, 두 마리인데. 오, 트라이라. 울프피시. 와. 오, 야, 울프피시 한 마리 나왔고. 야, 이빨 보세요. 참 신기해 여기는. 그러면 이게 뭐야? 어, 내가 본 거다. 예, 네, 제가 본 물고기 크다고 한 거. 아, 담는 거예요? 동정? 좋아요. 와. 야, 사연 씨 울프피시를 잡으셨네. 와, 이게 좋네요. 야. 찢었는데요? 어, 물어서 찢어요. 오! 물어서 찢어요. 어, 진짜 물었어. 네. 바이트. 와우. 역시 싸놨다 울프피시. 야, 신기합니다 우리 사연씨가 잡은 울프피시. 그리고
아까 작은 거 잡았잖아요. 얘가 이제 작은 종류의 타입의 시클리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위에 거랑 다르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일단 방생을 해줄게요. 물뽑히시 때문에 물이 새네. 방생. 왜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아, 딱따구리. 아, 딱따구리. 아침에 계속 들리더라고요, 저게. 딱따구리야, 저거 구멍 파가지고 이제 애벌레 잡아먹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밀키프로그이라고 해서 아마존 개구리 중에서 우유개구리라고 한국에서 굉장히 고가적이면서 굉장히 귀여운 개구리 있잖아요. 그 개구리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우리 딤 형이 멈춰가지고 여기 아저씨랑 파는데 Where is? 아, small? 어디고요? Small caiman? 네, milk frog. Where? 오, 밀키프로그 진짜네? 근데 밀키프로그이 그 나무 위에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있네. 지금 내려왔나 봐. 오, 맞네. 와, 이게 벌레 왜 이렇게 많아? 와우. 오. 와, 색깔이 좀 달라. 와우, 밀키프로그입니다,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밀키프로그랑은 좀 색깔이 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냥 발색 차이인 것 같고 실제로 야 힘이 맥혔어. 똑같긴 해요. 발색 자체는 아예 무늬 자체는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리남에서 발견한 밀키프로그 눈이라든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약간 골드 밀키프로그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밀키프로그는 이 색깔이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동정을 한번 해보고 정확한 이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와. 그거 보통 알고 있는 이 밀키프로그는 나무 위에서 번식하고 산란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 소리가 다 밀키프로그 소리구나. 이 근처에서 또 소리가 나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 위에 있다. 오, 찾았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야, 저 위에서 저렇게 울고 있네. One more comment. Okay. So this is the same milk frog, same type but different color. Same family. Yes. 아, 같은 종인데 다른 컬러를 갖고 있는 밀키 프로그래요. 같은 과에는 속하지만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아, 스리타이. 아, 인수리남. 아, 세 개 형태의 밀키 프로그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골든 수리남 골든 아이 트리 프록. 야. Yeah. You have this common milk frog. Common milky frog? Yes, and then you have the yeah. the one that you mean. 아, 내가 아는 거. 아,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황금 색깔의 밀키 프록.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공통적인 저희가 지금 방금 발견한 게 이제 커먼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 그 우유 빛깔의 색깔.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이 밀키 프록이 보기 힘든 건데 얻어 걸렸습니다. 총 있다. 이제 총 보셨어요, 여러분들? 약간 역총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오, 같이 가. 형, 나도 데려가. 나 죽어가지 마, 무서워. 역시 형들이 어제 가자고 하면 잘 따라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얻어 걸리거든요. 뱀이다, 뱀. 스네이크? I know Dipsas. 오, brother, what is name? It's Dipsas. Dipsas? 와, 귀엽다. 오, 빛깔 봐봐. 와, 나이스 컬러다. 진짜 이쁘다. 목에 이게 컬러가 달라요. 예, 목 쪽이 노랗네요. 배 쪽에 보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니까 프리즘이야, 프리즘. 맥심. 오. So you want to hold it or? Bad smell. I think. 아. 아, 피터 형 손 씻고 있는 거 봐. 아, 나도 손 씻어야겠다. 아, 뱀한테서 냄새가 너무 심하네. 여러분들 여기 손 이게 수탕물이긴 한데 안 씻으면 안 돼요 진짜. 아. 오, 얘도 조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생겼네. 눈이 되게 이쁘다.
카카라타? 네, 카카라타라고 하는. 네, 아까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더니 애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오, 와,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구아나, 그린 이구아나를 찾았어요. 와, 진짜 높은 곳에 있네. 얘도 귀엽다. 진짜 이렇게 다양한 개구리들을 발견을 하고 있는데, 자이언트 몽키트리 프로그는 어디 있을까요? 아, 지금 번식철이라서 조금 아래로 내려왔을 텐데, 아, 소리가 어제는 많이 울렸는데 지금 또 울리지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비가 많이 와서 또 확률은 또 높은데 어렵네. 아이고, 여기 개구리 또 있다. 아, 비켜 뚜껑이, 비켜. 바이컬러? 진짜? 오! 와! 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있네? 와! Very big size! 와!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한 마리 발견했는데, 드디어! 와! 사인 씨, 여기 보이세요? 사이즈 엄청, 와, 처음 봤어. 오! 직배송! 와! 제가 아마존을 3회차 오는데, 3회차 만에 드디어! 와! 잡아보겠습니다. 와, 비주얼 미쳤다 이거. 한번 잡아볼게요. 드디어 잡는다. 오, 소리 낸다 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 땡큐 브라더.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 아마존에서 가장 큰 트리프로그인 자이언트 왁시모키 트리프로그라고 합니다. 와, 눈 보세요. 비현실적인 이 눈멍을. 태현씨, 얘 포즈 왜 이렇게 웃겨요? 현재에서는 이게 보기가 좀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틀 차 해가지고 지금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와. 아, 사연씨 진짜 운 되게 좋다. 저는 3회차 만에 보는데, 우리 사연씨는 1회차 만에 오늘. 볼만하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스팟점들이 있고, 얘네들마다 그 성격이 다 다른데, 실제로 먹이 사냥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점프해서 사냥도 하지만, 얘가 그 손을 그렇게 잘 써서, 그래서 손으로 들어서 먹이를 입으로 쑤셔 넣습니다. 입으로 사냥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잡아요, 우선. 신기하죠? 이곳은 바로 수리남입니다. 그래도 한 마리 찾았다. 성공했다, 진짜. 타이거렉도 보고. 그래도 왔으니까 얼굴에 한번 붙여봐야겠죠? 얘는 그 잘 타요, 이거 얼굴을. 야야야, 여기 말고 열로 타죠. 입술은 안 돼. 아,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크죠? 제 몰골이 장난 아닌데, 지금 엄청 덥고 습하고 장난 아닙니다. 아, 오늘 나온 이유가 있네. 같이 함께 해줄 우리 멤버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바로 자이언트 왁시모키 트리프로. 나중에 제가 한국에서 키우면서 소개도 시켜드릴게요, 사육 방법. 와, 자연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네가 그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높은 곳에 이제 서식을 하다가, 그 우리 브라더리 얘기하기로는, 여기 형이 얘기하는 거는 번식철에는 좀 아래로 내려온대요. 예, 수컷과 암컷 만나려고 서식처에서 아래로 많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운이 좋았습니다. 보통은 나무를 잘라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높은 데 있을 때는. 근데 개구리를 이렇게 처음 만져봤는데, 네, 매력이 상당하네요. 근데 이게 고가종이에요. 얘 뭐 수십만 원 합니다. 근데 현지에서도 비싼 이유가 있겠다. 그렇죠? 지금 어제도 소리를 계속 들었는데, 네, 실제로 모습을 보는 건 또 처음이에요. 타이거렉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걔도 엄청 높은 곳에 살고, 얘도 그러네요. 어쨌든 신비로워요. 저희 우리 브라더리 얘기하는 거, one more comment? High quality. High quality? 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품질이라고 저한테 얘기해주셨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품질이 좋대요, 이게. 아무튼 그냥 상품성 가치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굉장히 깔끔하고 건강하다는 뜻. 사실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려고 온 게, 얘네들 이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가 이제 수리남 개구리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팀 형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오케이, 땡큐 브라더. 이거 아까 뭐로? 아, 우리 팀 형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핸섬 가이.
오, 진짜 있다. 오, 오, 진짜 있어. 오, 잠깐만. 와, 진짜다.